대한민국의 땅 크기는 세계 253개국 중 85위로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워낙 작은 탓에 아 거기서 거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 땅을 소개합니다. 대성동 마을은 파주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내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 매우 신기한 마을입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 마을 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남자들은 심지어 군대까지 면제가 된다는 사실. 마을 전체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들이 면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누구나 이 마을 주민이 될 순 없습니다. 외지인이 이 마을로 이사 온 경우는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병역 면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을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고 마을 남성과 결혼한 여성만 들어올 수 있죠. 게다가 마을에서 8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 거 진짜 부럽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80년대에 지어져 낡았고 그간 편의점도 없으며 매일 저녁 7시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된다고 하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엔이 이곳을 관리하다 보니 이곳 학생들이 미군에게 원어민 영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졸업식 날엔 유엔군 장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준다고도 합니다. 용산은 여의도 면적만한 작은 캘리포니아 땅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이죠. 이곳은 16세기엔 일본군기지, 19세기엔 청나라군기지, 일제강점기 이후엔 미군기지로 활용되며 한국인들은 수백 년간 접근이 어려웠던 한국 땅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한국 주소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주소를 쓰고 있으며 기지 내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해외 결제로 뜨는 등 공기만 한국이지 정말 외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엔 높은 한국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기지로 들어가 보면 미국 스타일의 낮은 건물들과 학교, 심지어 기지 전용 택시까지 다니고 있어 이게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독구 방류, 불법 건축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지만 결국 모든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게 되며 한국 시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까지는 모든 땅을 반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용산국립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이바라군 야따마우카, 남미에 위치한 축구장 40개 크기의 거대한 한국 땅의 주소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규모 농업을 위해 적절한 국외 토지를 찾고 있던 도중 저렴하면서도 꽤나 넓은 땅을 찾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의 야따마우카입니다.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길 눌러 시청해주세요. 당시엔 여의도 면적의 80배나 되는 커다란 땅을 고작 21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해서 야 이거 완전 개뿔이다,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가서 확인해보니 도시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고 주변엔 농업용으로 쓸만한 물조차 없어 결국 수십 년간 이용하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결국엔 한국인 농업 이민자가 아닌 현지인들이 불법으로 정착해 그들에게 뺏길 위기까지 겪게 되었는데요. 이젠 비가 어느 정도 와서 농업이 가능하다 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소를 키우는 축산단지로 개발하자 라고 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 최근엔 아르헨티나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시키며 이곳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자 라는 계획이 나왔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걸 보니 아직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 활용할 만한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지막 땅은 남극에 있습니다. 남극은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연구 목적으로서 다양한 나라들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알을 낳으러 오는 남극의 특별한 장소 나레브스키 포인트를 우리 한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명 펭귄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ASPA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펭귄을 포함한 수십 종의 조류와 식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려면 우리 영토는 아니지만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죠. 우리가 소유한 땅은 아니지만 향후 남극의 환경이나 생태계 탐구에 유리한 여건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일단 기분은 좋네요. 지금까지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